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같은 40대를 보려고 안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미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직업 갖고 있고 또 전문직이야 여성이. 이런 분들은 동갑이나 연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쵸, 어리고 예쁘면 좋아요. 그러면 늙고 못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40대 여성들이 무슨 자존심. 결혼 못하게 되면 무슨 내가 그냥 예쁜 여성을 5살 연하로. 제가 운전하려면 초보라 신발을 좀 벗어야 돼요. 비키세요, 피디님. 요 신발이 이제 제 운전용 신발이에요. 아, 운전할 네. 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쵸. 이 굽 높은 거 신어봐야 어디 감이 있어야지. 거기서 차를 돌리기가 힘든데? 아, 이러고 내리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네. 부티크 문학고 건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여기 강남 한복판인데 네네네. 여기 월세가 비싸진 않나요? 월세 비싸죠. 오시는 분들도 좀 편안해야 되고 장소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근데 뭐 월세가 비싸다고 일을 잘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페라리, 벤츠, 뭐 G바겐. 아, 여기 오면 일단은 초보들은 초긴장을 하고 내려가야 돼요. 이제 제가 그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 저 벤츠 지바겐이랑 저기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아. 사고 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험 처리했죠. 와, 근데 진짜 비싼 차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 네네. 오시는 분들도 직업군이 부유한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부유한 분들이 많이 오시죠. 회사 컨셉 자체도 이제 노블레스기 때문에. 잘하고 있죠? 아, 40 넘어서 40대 중반이잖아요. 운전하려니까 아주 후덜덜해요. 네. 자, 신발 갈아 신어야 돼요. 이제 업무용 신발로 갈아 신어야 되거든요. 우리 피디님은 그냥 이런 거 없죠? 네, 아, 그쵸,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업무용 신발 신고 운전하는 게 꿈이에요. 이제 출근하러 가야 돼요. 오케이. 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일이 좋아서 노블레스 연후에서 6년차 결혼 일을 하고 있는 상담 팀장 김은수입니다. 오늘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요새는 이제 결혼이 꼭 필수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나는 뭐 30대 초반은 꼭 결혼을 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분들이 이제 모인 집단이고 여기서도 이제 만남하고 또 교제하고 성혼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왜 결혼정보회사에 좀 상담 받으려고 해도 조금 이렇게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풀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현실적인 조언이라든지 좀 팁 이런 거 드리고 싶어서 좀 출연하게 됐어요. 우리 피디님도 들어야죠. 근데 네, 이야 우리가 이제 태어났으면 결혼을 해야 돼. 6년이나 일하셨으면 수십 명, 수백 명은 봤겠네요. 그렇죠. 수백 명이 뭐예요? 뭐 많이 봤죠.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만으로도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러면 네. 결혼까지 성사시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1년에 한 뭐 10쌍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1년에 10쌍 이상이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엄청나게 이바지하고 그렇죠. 계신 분이네요. 그렇죠. 요새 출산율이 완전히 저조해졌잖아요. 아, 맞아요. 심각하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늦어요. 지금 출근하세요? 선생님 지금 출근했어요. 선생님도 늦으셨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오전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상담 일정을 보고 네. 이제 몇 시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좀 확인을 하고 상담 준비를 좀 하죠, 오전에는. 네. 일정 꽉 차 있네요. 그렇죠. 바빠요. 요새는 자연스럽게 만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도 뭐 길거리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연락처 좀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렇죠? 결혼 못 하게 되면 오세요. 제가 그냥 예쁜 여성을 5살 연하로 소개를 차차차게. 매니저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거 좋아하고 또 오지랖이 있고 동네에서 오지랖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런 일을 잘했어요. 말씀하시는 거랑 그 성격, 성향 이런 게 지금 직업이랑 너무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제가 너무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도 있는데 이제 미팅에 나가서서 이제 피드백을 들어서 상대한테 조금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때는 그렇게 직설적인 화법도 필요해요. 연애 스킬이 없거나 남성분 보는 안목, 여성분 보는 안목이 좀 떨어지면 그런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게 커플 매니저의 몫이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거나 뭐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깝죠. 이게 집 때문에 그래요. 제가 04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요게 되는 세대였어요. 여기 반포에 전셋값이 1억 6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조금 금리가 올라서 떨어졌긴 했어도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조금, 좀, 그렇죠. 짠하죠. 짠하죠. 그러면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네. 지금 결혼정보회사도 그 일이 많이 줄었나요? 글쎄요. 이게 일이 줄었다기보다는 일이 좀 늘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모든 분들이 다 결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다가다 만나기는 싫고 조금 검증된 분들. 그리고 자기 결혼 니즈에 또 맞아야 되고 요새 젊은이들이 똑똑해서 방 한 칸 갖고 둘이 시작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신 분하고 결혼하시려고 하죠. 남녀 모두.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연애하다가 중간에 너 집 있니? 그 왜 그 뭐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왕간다 언니 있잖아요. 그분이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오빠 오빠 돈 있어 차 있어. 그게 이제 여성들이 물어보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왕간다 언니 팬이에요? 아, 네. 그게 딱이에요. 왕간다 언니가. 그게 현실이군요. 그게 현실이에요. 결혼 시장에서 네.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네. 결혼정보회사 매니저가 생각하는 연애 못하는 40대 회원의 특성. 40대 분들은 우리가 20대 때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그 헤어져도 보고 뭐 사랑도 해보고 이런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본인 일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업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바로 뭐예요? 입시, 취업,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다 말하기도 좀 그래. 그래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연애 스킬이 너무 없어요. 연애 스킬이라고 이제 보는 안목. 일하고 네. 공부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연애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쌓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좀 미숙한 거네요. 결혼이 늦어진 40대 초중반 회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원하는 방향이 틀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게 되시는 분들은 같은 40대를 보려고 안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모든 남성들은 이쁘고 어린 여성을 선호는 하곤 하지만 30대도 20대, 40대, 20대 이렇잖아. 이상형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40대 남성들은요 일단 출산을 생각을 해요. 출산을 생각을 하려면 뭐 가임기 여성은 뭐 35세 이전 이렇게 원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미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직업 갖고 있고 또 전문직이야 여성이 이런 분들은 또 동갑이나 연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그런 매칭은. 40대에서 성운이 되려면 조금 넓혀야죠 보는 폭을. 40대 연애 못하시는 회원도 또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 경영을 나오셨어요. 우리나라 굵직한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제 임원까지 바라보는 분이니까 얼마나 일에 열심히 셨겠어요. 그러니까 남성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본인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근데 이제 이분이 40대 초반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본인도 가정을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막 예쁜 스타일의 외모는 아니셨거든요. 여성분이 좀 개성 있는 외모셨는데 이제 서울대를 나오셔서 그런지 이런 뭐 화법이라든지 사람 보는 안목이라든지 스킬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좋으셨는데 연애 스킬은 조금 떨어지셨고 근데 이상하게 피드백이 좋아요. 외모만 빼고는 너무 좋대요. 근데 보통 남성분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네. 예쁘면 좋다. 그쵸. 어리고 예쁘면 좋아요. 그러면 늙고 못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또 매력이 있어요. 뭐 남성분들이 어리고 예쁜 여성들을 선호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리고 예쁘기만 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지금 세 번째 만나신 분이랑 이제 날 잡으셨거든요. 뭐 우리가 20대 때 연애하고 뭐 결혼까지는 막 속전속결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30, 40대 지나다 보면 굉장히 선입견이란 편견 이런 게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 피디님도 어릴 때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게 생각만 많아지면
생각만 많아지고 그냥 끝나거든요. 아, 그리고 40대 여성들이 본인 자존심, 요거 때문에 조금 진행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팅을 나가셔서 상대에 대해서 본인의 느낀 감정만 정확히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너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상대 얘기를 먼저 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 너가 싫다 그러면 나도 싫어. 너가 좋다 그러면 나도 좋아.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네. 이제 좋으면 좋아요, 뭐 네.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처받기 싫은 거거든. 상처받기 싫어요. 근데 상처도 받아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음 미팅에 있을 때 준비할 때 조금 보완해서 나가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자존심을 버려라.